아, 거대하고 거대하단 아침밥을 묵교에 향했으니 아주 신나쁜데. 외식도 진짜 특이할 것 같아요. 아니 그런데 그 항아리는 또 뭡니까? 꿀단지라도 됩니까? 꿀은 그냥 웬 구공탄? 어? 물이에요? 저 지장수예요. 황토. 황토? 응. 어. 황토. 와, 연금 모양으로 되어 있네. 물을 많이 접촉을 해야 물이 빨리 좋아져. 아, 그러기 위해서. 구멍을. 할머님의 아침밥 주 재료라는 지장수 그 맛은 나요? 어때요? 물 맛은 뭐 그냥 물이다. 물에 뭐 어디 곰탕 맛이 납니까? 이걸로 밥을 먹고 김치 먹고. 아~ 자 보세요. 이 귀한 지장수를 할머님께서는 음식을 만드는데 필히 사용한단다. 그 물부터 남다르네. 그렇게 지장수로 씻어낸 제철 채소들을 볶고 지지고 해낸 뒤에 어. 멋있어 보이네. 건강한 밥상 차려줬뿐네. 근데 여기서 잠깐요. 할머님의 아침 식단 중에 가장 중요한 요리가 한 가지 있다카는데요. 소스가 중요하죠. 다양한 식재료를 채썬 뒤 지장수를 이용해가 씻어낸 다음 우와. 삶은 감자와 당근을 섞어서 들깨를 넉넉히 얹어주면 은 이거 먹고 할머니 표 건강 샐러드 완성이요. 소소하게 배부터 부르겠어요.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먹어요. 네. 지장수와 각종 채소들이 어우러진 건강한 밥상이 거하게 한상 차려졌는데 비벼먹어야겠어요. 각종 전이나 쌈에 싸 먹으면 영양도 배, 맛도 배가 된다는데요. 요걸 집에 가서 유독 요걸 해먹고 싶다. 하여튼 시골 맛은 틀려. 희한하게 틀려. 이유가 모르겠어. 80을 넘어 살아도 내가 나 관리 잘해. 그럼 내버려 두면 저런 잡초같이 막 자라요. 지 멋대로. 그걸 잘 관리를 하는 게 고심이라.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실천한다는 거. 매일매일 끈 운동을 하시고 식사 제때 챙겨 드시고 늘 흙과 가까이 하고 그게 자기 건강으로 없네요. 돌아온다는 거. 이분은 아시는 거지. 영희 엄마야, 할머님이 건강법 제대로 습득했어?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맛있는 잔소리 계속 들